좋은 분 같은데. 아니, 아, 도대체 음식을, 아, 안 그래도 이런 그 질문도 같이 와 있는데, 똑같은 질문이니까 그냥 제 질문할게요. 네. 요리를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신 건지. 저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요리를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예. 어릴 때부터 친구들 놀러 오면 그렇게 김치볶음밥이랑 떡볶이를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요리를 좋아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 학원도 많이 다니고요. 학원도 한 5, 6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도 따게 되고. 아, 맞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방금 얘기가 나온 김에 돌발 퀴즈 정답을 지금 공개를 하고 갈까요? 다음 보기 중 조미령 씨가 갖고 있지 않은 요리사 자격증은 무엇일까요?가 질문이었죠. 많은 분들 맞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말씀해 주시죠. 정답은? 뭔지 기억 안 나지? 네. 이거 지금 찾고 있어요. 뭐예요? 이거. 정답은? 2번 보거조리 기능사 자격증. 이었습니다. 왜 이래? 당첨자 명단은요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한식, 양식 둘다 자격증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원 다니면서. 네. 학원 오.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그거 양평에서 땄거든요. 정말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6시 반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5시,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달 반을 다니면서 매일매일. 그리고 촬영이 있을 때는 정말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서 촬영 중간에 가서 수업을 듣고 다시 촬영하러 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힘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그건 정말 그러니까 좋은 일이구나. 결국에는 요리를 좋아하는 게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이거 자체가 너무 좋아서. 네. 힘든지 모르고 했어요. 그렇게 새벽에 다니고 하면서도. 야,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문입니다.